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? 생각을 하지 마. 아, 울어요.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. 아, 나 이만큼 있다.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. 이것 또한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. 이제는 좀 성욕과 성기가 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. 아, 있죠. 특징이 혹시 따로 있을까 해서. 딱 티가 나죠.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보면 네네. 한 여자, 두 여자 만족 못하고 사는구나. 남자로 될 것 같으면 네. 그리고 여자로 될 것 같으면 이 남자, 저 남자 만족 못하고 여기 가서도 이쁨 받아야 되고 저기 가서도 이쁨 받아야 되고 네. 그게 흔히들 말하는 뭐 도화살, 역마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. 그거는 사주마다 또 다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또 필터드리자면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잘생기고 이뻐. 근데 이제 무속적으로 보자 하면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은 살이 있어요.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화살이죠. 도화살이 없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끼를 잘 이용하면 연예인이 되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무속인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풀지 못하면 이제 기가 음하다 보니까 기가 음한 기에 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성욕으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표출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실 때 딱 티가 나요. 저희 무속인들이 보면 이분은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분이구나. 그리고 활동이라 하면 밤에 활동할 게 뭐가 있겠어요. 이제 그렇죠. 그래서 움직임이 그때 더 활발하신 분이구나.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. 그러면 이건 선생님 말씀하시기에는 살이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러면 그 살이 네. 뭐 예를 들어 도화살이나 역마살 이런 살이 많을수록 뭐 바람기나 이런 성교에서 비례하나요? 아무래도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도화살이 약하게 들어가 있고 네. 도화살이 들어가 있지만 그 밑으로 예를 들면 도화살이 들어가 있지만 역마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.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주를 봤을 때 그럼 돌아다니면서 캠핑 요새 캠핑들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. 이뻐 보이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역마가 더 크면 도화살이 눌러지는 거죠. 아, 살을 누른다는 거죠? 그렇죠. 누를 수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부각이 덜 된다 이 말이죠. 살을 도화살보다 더 표출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도화살이 더 표출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 역마살이 그쵸. 다른 살로 인해 네. 그게 살자가 들어간다 해서 사람들이 네. 이게 조금 와전이 된 부분이 있어요. 뭐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네. 아 이거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진짜 이거 사진도 옆에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지금 솔직히 그렇거든요 지금 네, 선생님대로 풀어주시면은 저는 이제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네. 부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실력님 공수에 의해서 네. 말씀을 드리자면 살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또 사주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이용을 하면 네. 연예인 쪽으로 나가거나 네. 그러니까 연예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. 가수가 있고 탤런트가 네. 있고 그러니까 다 사주마다 달라요. 그렇게 표출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잘 표출하지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그 살로 인해서. 근데 그 살을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. 이런 살로 인한 고민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이 선생님께 오면은 네. 혹시 그 살을 잘 풀어주실 수 있나요? 아, 그런 걸 풀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자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도 꼭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. 이거를 이용해서 직업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역마살과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. 직장 이직을 자주 해요. 직장 이직을 자주 하고 한 가지에 만족을 못 해요.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풀어드린다, 뭐 비방술을 이용해서 풀어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이쪽 이 기운을 이용해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드리죠. 근데 이게 만약에 강해 아 그래 나 그건 하기 싫어요 그러면 또 다른 비방술을 내려드리죠. 부적 정도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. 많았어요 그동안. 네.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본론 들어가자면 네. 성욕과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의 그러게, 예.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부적이나 네. 이런 걸로 누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예. 나 이래서 너무 이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해요. 나 우리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. 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죠. 근데 와서
그래요? 나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. 이렇게 그냥 단번에 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불이 없어요. 아, 효과 없다. 내 자체가, 내 자신이 정말 오시는 분들이 절실해야지만 성불이 나타나거든요. 아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네.